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기산이란 말은 계산을 시작하는 그런 점이 어디냐는 건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변경처분이나 변경명령 제기이 있을 때만 주로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초처분,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고, 그러면 처분서 송달시지만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문 송달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변경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면 변경처분서 송달시가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유형결정,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유형결정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해졌을 때요. 무조건 유형결정만 나오면 이 판례를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틀려요. 그동안은 취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었는데 유형결정으로 취소송이 가능해진 경우인데, 이건 헌법에서 배울 겁니다. 헌법에서요. 교육 공무원이나 교원과 교육법인과의 관계에서 국법에서는 교육법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었어요. 그게 위헌 판단을 받아서 유형결정 이후에 이제 소재기가 가능해졌죠. 따라서 유형결정 이후에 소재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날, 있은날, 91년을 기산했던 겁니다. 모든 유형결정이 다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본 소외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